정말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본 영화라서 이런 GB를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영광인데요. 시사회에서 두 번째 입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사회에서 GB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약간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저에게 감동적인 영화였기 때문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이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치가 높지 않았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아로니안의 히어로캐스트라는 미국 만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파워블로그가 된 이후에 다양한 히어로 원작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마블 공식 네이버 포스트의 필진으로 현재도 이제 히어로 영화가 개봉할 때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이제 그 로건을 주제로 해서 VOD 특별 영상을 이제 20세기 폭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해서 촬영을 한 바 있고요. 또 이제 작년 로건부터 해서 올해 베놈까지 개봉한 히어로 영화들을 송파 CGV에서 이제 히어로톡이라는 GB를 했었습니다. 이번 뉴 유니버스 GB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원작에 대한 간단한 정리, 그 다음에 영화 촬영 방식과 그리고 이제 원작 영화에 숨겨져 있는 이스터 에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릭터에 대한 소개입니다.